여기 17살에 시집 오셨어요? 네, 17살에.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돌이래요. 82. 예. 아, 정장하시네요. 아저씨 중매로 만나셨어요? 왜요? 중매로. 아, 예, 원래는 옛날에는 원래 어른은 그럼 어디에 사셨어요? 저 물로에 저 위에요. 여기서 좀 멀어요? 한 10리 가까이. 십리? 예. 가까운 동네네. 저 도로 건너가지고 그 건네. 도로. 아, 십리면 뭐 가까운 동네네, 그죠? 가까워요. 가까이 이렇게 오래. 가까이 시집 오셨네, 그죠? 예, 아, 옛날에. 그러면 요집 같은 경우에는 빈지가 하나 어느 정도 됐어요? 집이 빈지가 비어 있는 지가. 비어 있는 저가 한 10년 됐걸 저 시어른 사다가 실수. 아, 10년 정도 비었어요. 예, 아, 10년 돼요. 이 동네는 뭐집 내놓은 건 없어요? 빈집 없어. 빈집이 여기는 없어. 요거밖에 없지, 그죠? 없어요. 아, 그렇군. 아유, 하여튼간 어르신 건강하세요. 말씀 고마워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예. 예, 하늘 일 하세요. 아, 저는 저 위에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집도 집이 빈 지가 한 10년 정도 됐다네요. 집이 동네 댕댕이들이 또 찾아댄다. 야, 이거 완전히 집이 완전 옛날 집인데요. 앞에 솥도 걸려 있고 큰 가마솥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다가 이 소모기 던 데네, 그죠? 야, 근데 이거는 소모기 통을 돌로 팠어요, 돌로. 야. 나이 돌로 판건또 처음 봅니다, 이게. 야, 이게 돌이에요, 돌. 소모기 통을 돌로 팠네. 옛날 톱들 그냥 아주 그냥 세트로 있네, 세트로 있어. 살림살이가 그냥 다 있는데.
2017년 2017년까지 사시다 가셨네요. 여기는 부엌이고 쿠쿠 없으신데? 2017년이면은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그죠? 예, 사진들 그냥 다 있고. 2017년이면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10년도 안 됐네. 지홍삼 구경하느라고요. 찍어갖고. 여기 친척집이세요, 여기가? 친척집이에요? 어르신 집이에요? 아, 이런 거는 안 팔아요, 집을? 팔 거예요. 팔 거예요? 아, 언제쯤 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작게 팔지. 지금이라도? 한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아, 이 집을 어르신이 이걸 팔고 싶다는데요? 아, 그래서 가격은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를. 얼마에 파실라는지. 아, 하긴 뭐 이런 칩을 피워놓으면 뭐해요, 그죠? 이거 망가지기만 하지. 빨리 임자 있을 때 팔아야지, 이런 거는. 아,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